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을 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해가지고 시궁창에 따지기 직전 탈출을 한 쓴이가 있어서 모시고 왔어요. 제목. 결혼하기 전에 정말 혹시나 해서 동거 먼저 했는데 헐 바로 결혼 포기했어요. 꺼져 이 그지 같은 놈아. 원지 남친이랑 동거해보고 바로 결혼 포기했습니다. 깔깔깔깔깔. 사실 결혼하기 전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엔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걸러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결혼 전 반드시 동거를 먼저 해보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인생 조지기 싫으면 말이죠. 쟤는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정말 멀쩡하고 잘 씻고, 그런 만큼 되게 깨끗하고, 성품도 바른 데다 직장도 좋고, 사회생활 완전 잘하는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양가 허락하에 동거를 하다가, 6개월도 못 채우고 박살 났어요. 바로 헤어졌죠. 이 그지 같은 놈. 그리고 지금부터는 왜 박살이 났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잠버릇. 코 골고, 이 갈고, 예, 뭐, 이건 다 좋다 이거예요. 자기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이 자는 저는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랑 그이갈때 소리 안 나게 하는 그 이에 끼우는 실리콘, 마우스피스 같은 거. 자기야, 나 진짜 매일매일 너무 힘드니까 제발 이거 좀 끼고 자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죽어도 안 해요. 연애할 때 그러니까 어디 1박 2일, 2박 3일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니까 불편해도 잘 끼고 자더니 동거를 하게 되면서 마음을 놓은 건지 뭔지 아예 그래도 초반엔 나름 잘 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도 며칠이 고작이고 나중엔 너무 불편해서 못 해먹겠다 이러면서 아예 안 해요. 그러다 제가 걔 난리치면 성질 내면서 에이씨 잠깐 잠깐 끼기는 하는데 그래 본들 자다가 일어나 툭 하고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항상 저만 고통을 당하죠. 잠을 못 자요. 매일 새벽마다 깨서는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진짜 잠을 못 자니까 점점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동거 2주 만에 각방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 욕실 청소. 이 새끼는요, 딱 그랬어요. 화장실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아는지 변기 한 번을 안 닦아요. 당번을 정했는데도 안 합니다. 맨날 까먹었다 그러고, 그것도 아니면 개 당당하게, 아이씨, 귀찮게, 아이씨. 아, 그래, 나중에 하면 되잖아! 이런 지랄을 했죠. 일주일에 딱한 번, 그것도 우리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데, 그렇다는 건 뭡니까? 지가 변기 닦고 곰팡이 닦는 거, 이건 많아 봐야 2주에 한 번이고, 와, 달에 두 번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이것 때문에 몇 번을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세 번째, 부엌일. 저희가 비록 맞벌이를 했지만 요리는 못하는 인간이라 요리를 제가 하고 지는 그 대신 부엌 뒷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정리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딱 설거지만 하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배수구멍 당연히 안 비우고요. 싱크대 주변 정리 절대 안 합니다. 물튄 것도 안 닦고 진짜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안 하는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이 새끼는 설거지가요. 부엌 청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가 한다고 해놓고 항상 늘 언제나 이게 전부였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중노동을 시키나? 뭐 가스레인지를 매일 닦아라는 것도 아니고 요리하다가 기름종 같은 거 튀면 제가요 베이킹소다 티슈를 접어서 그 사이사이 다 닦아요 매일매일. 그 대신에 2주에 한번 정도 가스레인지 틀만 씻어달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합니다. 네 번째, 물건 제자리 안 갖다 놓기. 죽이고 싶어요.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다 먹은 쓰레기는 통에다 버린다. 이런 개념이 1도 없는 놈입니다. 옷 휙, 양말 휙, 소파 위에 놔뒀다가 다시 입고 신으면 된다라는 개 미친 또라이 같은 신념이 있고요.
주스를 마시면 빈곽은 그냥 그 자리에 둡니다. 그래놓고 안 치운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씨 나중에 치우면 되잖아. 끝으로 식습관 타이밍. 아 그래 뭐 느리게 먹고 천천히 먹고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차리고 밥을 차려놓고 부르면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 부르는 그 즉시 바로바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저 놓는 거 이런 건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불러도 안 와요. 사람이 불러도 안 옵니다. 밥을 다 차려놓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럼 이 새끼가 그때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죠. 그 망할 놈의 미친 폰게임. 폰게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씨 잠깐만 있어봐 이 판만 하고. 맨날 이 소리. 어찌 보면 이게 사소해 보이는 그런 걸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당해보면 다릅니다. 정말 매일매일 아무리 불러도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다른 뭐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폰게임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결국 그랬습니다. 이런 자잘한 생활 습관들, 아니 미친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부딪히고 그렇게 제 멘탈 다 부셔지고 더는 견디지 못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는 끝까지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인정을 안 하더군요. 네가 깐깐한 거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튼 저희 엄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는 원래 나이가 들어도 애야 애 이러시는데 저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개소리라고 봅니다. 애는 무슨 애야.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래요. 이런 문제로 자기 남편들하고 엄청나게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아봐야만 생활 습관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 동거 이거 짧게라도 꼭 해보시길 바래요. 댓글 1번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 잘 못해! 라고 씨부리는 군상들 몇몇 봤는데 군대 때도 못했다? 그러면 나도 인정을 할게요. 이불에 가까지 세우던 놈들이 결혼만 하면 저 지랄이야. 2번 남자는 원래 나이가 들어도 애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마세요. 군대에서는 다들 잘했잖아. 이런 놈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같이 잘 수 있는 엄마를 원하는 거예요. 잘 헤어졌어요. 3번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헤어질 만큼 가벼운 만남인데 동거까지 갔다는 거는 이거는 써니가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대댓글 아니 도대체 어디가 사소하다는가? 네가 평소 저러고 살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냐? 아니면 내가 사소해서 그런 거야? 어? 너 왜 살아? 4번 이거 보니까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쓴이랑 결혼 안 하려고 동거만 하고 끝낼 생각이니까 저러는 거지요. 만약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였다 그럼 애초부터 동거하자는 소리 잘 안 할 뿐더러 바로 결혼하자 그러지. 한다 하더라도 그래요. 잘 보이려고 별의별 연기를 다 하는 게 남자인데 제 자식은 그냥 헤어질 작정을 한 거야. 대댓글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이게 맞다고 봐요. 정말 만약 정말로 결혼을 할 마음이 있었다면 거기다가 본성이 졌다고인 놈이었다면 6개월간 착한 척 연기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본성을 숨기면 숨겼지 저렇게 드러내진 않을 거다 이거야. 5번 개망할 새끼. 아, 우리 집에 사는 남의 집 아들인 줄 알았네요. 저요 지금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말이죠. 저 혼자 사는 거 이걸 상상만 해도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변기 닦는 패턴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은 거야. 부엌일도 설거지만 하면 다 끝인 줄 알고 음식물 쓰레기 물튄 거 개수대 아래 물튄 거 음식물 부쓰레기 등등등 이런 정리 단 1도 안 해요. 쓰니 도망가는 거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얼른 도망가야지. 애기 생기기 전에 말이죠. 6번 그래 다 큰 애 키우려고 결혼하는 거 아닌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게 제일 답답한 거죠. 깔끔 떨었던 사람도 집안일은 대충 한다던가 자취 생활을 오래 했다지만 생활력이 없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진짜야. 동거 먼저 해서 그렇게 같이 사는 동안 상대방이랑 맞출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지 같은 놈인지 아닌지 이거를 반드시 알아보고 결혼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잘못했다가 인생 망하죠. 뭐 이거는 그 사람 개개인마다 그 가치관의 차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쪽입니다. 막말로 이게 뭐 결혼이 뭐 로또도 아니고 결혼을 했는데 거지 같다 배우자가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죠? 뭐 물론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동거를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